자, 그러면요. 오늘은 한번 레이맨 스피드런 말고요. 한번 이제 올 클리어를 한번 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올 클리어를 공략을 할 건데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창이 생겨요. 이렇게 창이 생기고 저거 내가 그 PNM 저거 내가 그 빡종한 거구나. 어쨌든 빡종한 거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레이맨이라는 이 게임이 사실 이제 제가 요즘 그 스피드런 컨텐츠를 계속 올려서 이제 아는 분들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.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서 솔직히 좀 정말 이거를 컨텐츠로 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.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또 한 사람들 또 많이 해. 레이맨은 이게 그 프랑스의 유비소프트라는 프랑스의 유비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1994년인가 1995년인가 만들어서 보급한 게임이고요. 그래서 1990년대 그 삼성의 그 매직 스테이션 그 컴퓨터 주문하면 그 컴퓨터 기사가 CD를 하나씩 줬어요. 그래서 그 윈도우즈 95가 딱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그런 소프트웨어예요. 그래서 윈도우즈 95의 보급과 함께 좀 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막 보급이 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이제 막상 그렇게 깔렸어. 근데 해보니까 원래 이게 그 레이맨의 그 캐릭터도 그렇고 다 뭔가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웬걸?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끝장나게 어려운 거야. 끝장나게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어린이들은 이걸 포기를 해요.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 뭐 레이맨 뭐 브레인인가? 하여간 그 레이맨하고 그 교육 컨텐츠를 혼합한 그 게임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게임도요 그 미로를 통과하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요. 지식 수준은 굉장히 어린데 그 미로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그 우리나라에는 레이맨 플러스라는 게임으로 유통했는데 약간 그거하고 약간 디자인이 비슷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맨 디자이너, 레이맨 60레벨, 그리고 레이맨 뭐 by his fans 뭐 이런 게임들이 나왔는데 하여간 굉장히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흔히 레이맨 포에버 시리즈라고 하죠. 자, 그 시리즈들은 아직 뭔가 제대로 공략은 안 해봤어요.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하여간 그 게임들은 그거예요. 그 레이맨 디자이너인가 레이맨 바이 히스 팬스인가 그 게임은 팅 100개를 찾아서 끝내야 돼요. 안 가면 못 끝내요. 하여간 그런 스테이지가 있어요. 그렇고 하여간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런 쪽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레이맨 1에 그 레이맨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
이제 제일 유명한 시나리오는 시리즈는 바로 이 레이맨 1이죠. 레이맨 1이고 이제 최종 보스는 미스터 다크. 미스터 다크를 깨는 뭐 그런 스테이지예요. 자, 그러면 한번 오늘은 이제 그냥 제가 이거는 제가 스피드런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웬만한 코스를 한번 다올 클리어를 가보는 것으로 하겠어요. 올 클리어를 쭉 가보는 걸로 해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좀 천천히 오늘 스피드런이 아니기 때문에 좀그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왜냐면 그리고 그 이즈렛님이 약간 그 초급 공략을 올렸었어요. 근데 저는 약간 그 모든 코스들을 다 가보는 그런 중급 스킬로 한번 좀그 가보도록 할게요. 그 중급 스킬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좀 효과적인 공략 방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, 자, 이제 닉네임을 넥센 히어로즈가 올라갔었으니까 뭐 제가 팀 팬은 아니고 그팀 팬은 아닌데 넥센 팬은 아닌데 N E X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. 자, 이 스피드런의 기준에서는 이세 번째 글자를 입력을 하는 그 시점부터 스피드런을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뭐 이제 그 스피드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토리 동영상 이런 것도 그냥 쫙다 보면서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한번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어쩌다 보니 이제 게임도 교육 방송을 하는데, 자, 한번 그 목에 좀저 머리에 이거 좀 베개 좀 목베개 좀 받칠게요. 좀 장시간 컨텐츠가 될 거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. 셋, 둘, 하나. 자, 이야기 들어볼게요. 시작하면 이렇게 마법사가 나와서 막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요. Hey, folks! You wanna know what's going on?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Rayman! 요 발음이 좀 다르네. In Rayman's world, nature and people live together in peace. The great Protoon provides and maintains the 그쵸, 위대한 harmony 프로틴이 있기 and 때문에 balance in the 저렇게 world. 그 위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. Sorry, folks. This apparently can't last. One fateful day, 이게 영어 the 버전이 evil Mr. Dark 두 가지 steals the 버전이거든요. great Protoon and defeats Matilda the Fairy as she tries to protect it. 마법사의 그 발음이 좀 다르네. The Electoons, who used to gravitate around it, lose their natural stability and scatter all over the world! Troublesome, isn't it? And untidy, too. 그 영어 성우가 두 명이 있거든요, 이게 레이맨이. In this 그다음 now 프랑스어 성우가 unbalanced 있고, world, 그 strange 독일어 성우가 phenomena 있어요. begin to occur. Freaks and hostile characters appear, capturing every Electoon they can find. 자, 이제 일렉툰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죠. They definitely need a hero to save them now. Don't you think? Rayman to the rescue. 자, 그래서 이 게임의 목표는 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일렉툰을 모두 탈출시키는 거예요. Go and free all of the 그 다음에 이제 electrons, 엔딩 Rayman, 스테이지는 and 엔딩으로 bring 가는데, back the great Protoon from its mysterious kidnapper. But will the bad guys let him do it? 근데 이 성우 꽤 괜찮다. CD 버전은 이 성우가 아니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레이맨 세계의 그 지도가 나오면서 그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자, The Dream Forest, 꿈의 숲, 그 Pink Plant Woods. 잠깐만요. 왜냐면 내가 이거 한글 번역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한번 그냥 검색을 좀 열어놓고 해보도록 하겠어요.
제가 한글 번역은 혹시 그 레이맨 클래식이라고 그 그냥 어플 게임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로 하면 되긴 한데 잠깐만요. 자, 이렇게 망원경을 막 볼 수 있어요. 그 지도를 막 그 갈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분홍식물숲, 비농식물숲, 아름다운 숲과 정글을 배경으로 한 지역이에요. 그렇고요.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분홍식물숲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종결님 안녕하세요. 그럼 이렇게 로딩을 하죠. 자, 지금은 스피드런이 아니고 한번 그냥 스테이지 공략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한번 그 영상을 찍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요, 기본적으로 걷기, 그리고 위보기, 수구리, 그리고 메로 이거밖에 못해요. 점프할 수 이렇게밖에 못 가요. 이렇게 그리고 가죠. 그리고 이제 줄기도 탈 수 있어요. 이 줄기 타는 거는 이 꿈의 숲 스테이지에서만 할 수 있는 거. 자, 그리고 이렇게 트로피가 있죠. 이 트로피는 자기 보너스예요. 라이프 보너스. 그리고 이 피를 먹으면 저기 노란색, 노란 동그라미가 다섯 개가 차죠. 저 노란 그 동그라미가 빨간색이 다섯 개가 다 되면 레이맨 하나의 그 라이프가 다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내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첫 스테이지는 저기 없어요. 근데 이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좀 복잡해져요. 아이고, 다시. 자, 이제 이쪽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이쪽을 올라가서 이 파란 구슬, 이걸 팅이라 불리는데, 이 팅을 100개를 먹으면 라이프가 하나 늘어나요. 자, 그리고 이 마법사 스테이지가 있어요. 이 팅 10개를 주고 들어가면요, 팅 10개를 주고 들어가세요. 그러면 제한 시간 안에 몇 개를 먹으라고 나와요. 그러면 그걸 먹으면 돼. 먹으면 되고, 이렇게 다 먹으면, 아, 저거 안 먹었네요. 퍼펙트! 이 첫 시도, 첫 번째 성공할 때는 이 라이프 하나가 보너스 나와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베스트 타임 재는 거예요. 그렇고요. 자, 이제 이 적들이 생겨요. 얘네들을 감시를 받으면서 다니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 생겨요. 그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. 아직 쟤네들은 공격을 못해요. 자,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. 사진을 찍으면 죽을 경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죽진 않을 거고요. 자, 저 사냥, 저 녀석들. 얘네들은요, 이 큰 애는요, 내로로 쫓아낼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. 저기 보이는 감옥을 깨뜨려야 되는데, 아직 주먹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직은 그냥 눈물을 머금고 스킵을 해야 된다는 거. 자, 일단은 스킵을 했어요. 자, 그러면 자, 안녕 레이맨, 나는 요정 베틀라예요. 너의 당신의 퀘스트를 도우러 왔어요. 나는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뭔가를 주는 것 같아. 그러면 자,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요. A버튼을 누르면 주먹이 나가고, 길게 누르면 더 멀리 나간다. 근데
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저거가 있었어. 길게 누르면 더 멀리 나가고 점프를 해서 눌러도 주먹이 걸리고, 길게 누르거나 점프를 해서 누르면 주먹의 힘은 세지죠. 이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. 문제는요, 이 설명이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를 안 배우면 못 알아들어요. 왜냐면 이 게임이 당시에 나왔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의무화가 안 됐을 때였어요. 그래서 우리는 다들 몰랐던 거지. 지금은 초등학교가 다 영어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아는 거죠. 그렇다는 거예요.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서 이제 이 게임의 난이도는 조금 쉬워지겠죠. 금색 주먹을 먹으면 이제 그 주먹의 그 기본 힘이 늘어나게 돼요. 그래서 얘를 한 방에 때릴 수 있게 돼요. 하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이거를 호박탱이를 이 큰 애는 머리를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여기 감옥이 생겨나요. 이제부터 우리는 이 감옥을 깨뜨리면서 전에 나가야 돼요. 이렇게 이 감옥을 그 한 스테이지에 감옥이 총 6개가 있는데 이 감옥 6개를 모두 탈출시켜요. 그리고 얘는 총으로 망치를 쏴요. 하지만 금색 주먹으로는 한 대만 때리면 돼요. 흰색 주먹으로는 쟤는 세 대를 때려야 돼요. 이 그 S가 붙은 거는 이제 주먹의 스피드인데, 그 주먹 스피드는 총 세 종류가 있어요.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때리면 되고, 호박을 이용하는 이 근처에 이 호박이 있다는 거는요,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레이맨은 수영을 못해요. 자,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죠? 아, 이거를 타고 뭐를 가면 이렇게 보너스 스테이지가 또 있죠. 또 10개 주고 들어가면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13개를 먹어야 돼요. 자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사실 기본 능력치로만 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 마법사 스테이지예요. 그래서 좀 정 안 되겠으면 그 나중에 헬리콥터를 파워를 받고 나서 다시 오는 거를 권장을 해요. Perfect. 뭐 저한테는 쉽지만. 자, 이제 여기를 해결을 했고, 이제 또 다른 길을 계속 가볼게요. 자, 여기서는 이거를 타고 가면 이 위에 올라가서 보너스를 하나 먹고 내려가면 잡고 감옥을 또 깨뜨리면 여기 마무리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길이 갈려요. 여기서 이제 마법사 모자 이 자리로 가면 여기까지 중간 저장을 할 수 있어요. 뭐 그리고 스피드런 할 때는 여기 중간 저장을 안 해요.